여야는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막을 내리자 본격적으로 책임 공방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라북도와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능력 부족을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폐막하면서 파행 원인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준비 기간 6년 가운데 5년을 날려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뻘밭에 장소를 선정한 데다가 중앙정부 예산 빼먹기에 골몰하며 대회 준비를 해외여행 찬스로 이용하고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잼버리 파행 사태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대통령실은 무난하게 마무리됐다고 짧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회 운영과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앞에서 남탓만 하는 모습은 잼버리 사태보다 더 부끄럽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집권 세력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모레로 예정된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 김관영 전북지사를 부르는 문제를 놓고도 여야는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수의개혁과 관리부실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지사와 부안군수를 회의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은 오송 수혜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인 만큼 잼버리 문제는 여과위에서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서로에 대한 책임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당분간 날선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